성도 여러분, 현대성 동반.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거나 후임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我们在生活当中有没有经历过作为谁的门徒或者是接某个人的班的时候呢? 사회나 직장, 학교, 교회 등 선교 단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有可能我们在社会工作或者学校教会当中做的第一份工作的时候有这样的经历。 이런 경우 전임자가 있어서 후임자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在前任的退下去的时候，对后任有一些教导的这样的事情。 특별히 기업에는 OJT라고 해서 On the Job Training이라는 직장 내 교육이 있습니다. 特别在企业有一个名为 OJT的这样的一个职场教育。 OJT는 현장 감독자 혹은 직장 상사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개별 지도 교육하는 것입니다. OJT呢是现场的主管等这样的直属上司通过在工作当中作为下属的一个指导的教育。 OJT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요령과 업무에 관련한 중요한 점들을 잘 이해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낭비 혹은 불균형 없이 업무자가 작업 능률이 향상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 OTT的教育呢, 对工作的诀窍和工作当中关联的重要的事情，要有这样的理解和正确的理解，使这样的做这个事工的人呢，能够有工作效率，不去浪费，能够平衡的这样的一个教育。 OJT는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교재를 사용하는 교육의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지도자에 의해서 시간과 교재에 관계없이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OJT的教育呢，虽然有的时候要使用一些教材和固定的时间，但是呢，与此之外呢，也有不使用教材，没有什么固定时间这样的进行的也有。 일반적으로 OJT에 의해 교육 방법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来说 OJT的教育呢有四个阶段的教育。 1단계는 배울 준비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第一部分呢就是有一个准备学习的这个阶段。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告诉你应该做什么样的工作。 그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要知道对于这个工作你应当了解的部分。 작업을 배우고 싶은 기분을 가지도록 합니다. 让你学到这里面基本的东西。 그리고 올바른 위치에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然后呢去仔细的去告诉你。 두 번째 단계는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第二部分呢是任务的描述。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스텝 하나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对工作的部分要一步一步的告诉给对方。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告诉给强调重点的部分。 확실하게 빠짐없이 끈기 있게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让需要学习了解的这个人呢，清楚的知道，不遗漏的去了解这个工作。 세 번째 단계는 직접 하도록 시켜보는 단계입니다. 第三部分呢是尝试去做，不出现错误。 시켜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합니다. 如果有做的不对的地方，就去指正出来。 직접 시켜보면서 작업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在这个过程当中再去指点。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중요한 점을 작업을 맡은 자가 말하도록 합니다. 然后把这样的部分再重新的去做，能够让对方消化。 작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확인을 합니다. 让对方能够确实的能够去完全的理解。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가르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最后的部分就是第四阶段呢，是对这个结果出现了以后进行评价。 작업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让他能够实际的去了解这个业务。 작업에 대해서 모를 때 답변할 사람을 지정해 둡니다. 如果不了解的时候，让他进行答辩。 이런 작업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반복하게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在这过程当中要反复的去提问。 시간이 지나면 작업 업무에 대한 지도 시간이 줄게 되고 작업자는 모든 업무를 파악하게 되고 업무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经过这一切的部分了以后呢，能够使对方对于自己的工作业务能够确实的了解。 그러면 왜 기업에서 이런 OJT 같은 교육을 할까요? 那么为什么好多的企业要进行这个 OTD的这样的教育呢？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为了执行实际业务，是通过接受教育这个基础，是需要部分来执行业务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기업에서 OJT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의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今天我们读的约书亚记的一章一到九节的话语呢，就是摩西在他去世以后，神又设立了约书亚为他的继承人，让他带领以色列人呢进入迦南地，而神对他所说的话。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입니다. 今天我们所分享的主题是你要刚强壮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通过这个话语呢，我们一起来分享神所给我们的教训。첫 번째로, 第一呢,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我们所要分享的是你要起来走过约旦河。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看约书亚记一章一节的话语。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仆人摩西死了以后，耶和华小谕摩西的帮手嫩的儿子约书亚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수명을 마치고 부르십니다. 神呼召摩西成为以色列的百姓的领导人，他带领百姓以后，神呼召了下一个带领者。 자세한 기록은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34장 5-6절 중에 자세한 설명. 신명기 34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34장 5-7절의 말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于是耶和华的仆人摩西死在摩押地。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将他埋葬在摩押地，后来没有人能知道摩西的坟墓。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摩西死的时候年120岁，眼目没有昏花，精神没有衰败。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神说摩西不能够进入神所应许的迦南之地。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에서 모압에 위치한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所以呢，摩西死在了尼波山上，是位于摩押地能够看见迦南地的地方。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圣经当中告诉我们，摩西死的时候120岁，他的眼目没有昏花，精神没有衰败。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我们通过这样的经文可以看到，因为摩西的使命已经全部完成。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这以后呢，神向约书亚显现，向他来说话。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约书亚记的一章二节的话语。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神对约书亚说：“我的仆人摩西死了，现在你要起来和众百姓过着约旦河，往我所要赐给以色列人的地区。” 모세의 죽음은 슬프지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虽然摩西的死去使人悲伤，但是呢，神又设立了摩西的继承人约书亚。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神这样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现在你要起来和众百姓过着约旦河，往我所要赐给以色列人的地区。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摩西的死去是令人伤心的。 그러나 시간이 되면 슬퍼하면서 일어서야만 합니다. 虽然这样的伤心，但是呢，我们需要站立，继续做所需要做的事情。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神向百姓们说，你们要起来。 일어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부르실 때 항상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圣经当中我们可以看到这个起来，神在呼召先知的时候会经常的使用这样的单词。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실 때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在医治病人的时候也不会少了这样的一句起来的话。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의 화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느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 선포 요나要去 니니웨城, 让他起来有这样的话.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但是呢他却没有顺从去了相反的方向他是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神对约拿说，你起来往尼尼微大城去，向其中的居民呼喊，因为他们的恶达到了我的面前。 일어나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这个希伯来文的起来是쿰这样的读法。 쿰은 일어나다, 도와주다, 유지하다, 들어올리다, 하도록 만들다, 키우다, 세우다, 일깨우다, 착수하다, 강하게 하다 등 다양한 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쿰这个单词呢可以有很多的解释方法，例如上升、帮助、维持、提升、制造、培养、树立、唤醒、承担、加冕、加强等意思。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아와서 부르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今天呢我们也是一样看到这样的单词的时候就像神曾经呼召约拿一样神今天也让我们站立起来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이상 어떤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这个让我们起来呢并不是让我们在一个舒适圈里面而是让我们能够脱离这个舒适圈能够站立起来去做事情 편안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这个舒适圈走出来到一个不舒适的地方 안락함에서 도전의 상태로 让我们能够有一个汗流浃背的这样的样子 힘을 안 써도 되는 곳에서 수고와 땀을 내고야 하는 자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就是不用劳碌的地方去一个让我们去辛苦的地方 왜 이렇게 바꿔야만 하는 것일까요? 为什么让我们有这样的改变呢?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因为神让我们也进入到这个迦南之地. 일어서서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那么站立起来以后，我们下一步应该做什么呢? 약속의 땅을 아주 쉽게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所以说应许之地，我们能够轻松的进去，该有多好。 그러나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但是呢，约这样的约旦河呢，我们要走过去。 요단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해 다가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个约旦河呢，我们可以看为在我们的现实生活当中给我们的一个拦阻，给我们的一个挑战。 성도님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했는데 때로는 시험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虽然让我们在经历这一切的时候，我们要经历很多的患难，但是呢，我们也要去面对。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但是我们不要惧怕。 요단은 건너야 합니다. 约旦我们一定要过去。 성도 여러분. 我们圣徒每一位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실의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我们要顺从神的这样的命令，我们要站立起来行走。 요단과 같은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让我们能够胜过这个约旦河这样的试炼。 약속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让我们都成为能够得到迦南之地的这样的得福的人。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第二，我们所要分享的，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입니다. 我们要刚强壮胆。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는 세 번이나 반복되어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在今天的约书亚记 1장 1到 9节当中有三次的神对约书亚说：“你当刚强壮胆。”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看约书亚记 1章的 6节的话语。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这里这样说，你当刚强壮胆，因为你必使这百姓承受那地为业，就是我向他们列祖起誓应许赐给他们的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神已经应许了亚伯拉罕、以撒、雅各，说要把迦南地赐给他们。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神为了让以色列民得到这块地，所以告诉约书亚，你们要刚强壮胆。 모세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摩西在任命约书亚为继承人的时候，也告诉他当刚强壮胆。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到7节有更仔细的记载。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神说，摩西说，你们当刚强壮胆，不要惧怕，也不要畏惧他们，因为耶和华你的神和你同去，他必不撇下你，也不丢弃你。 7절입니다. 7节。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摩西召了约书亚，约书亚说：“在以色列众人眼前对他说，你当刚强壮胆，因为你要和这百姓一同进入耶和华向他们列祖起誓应许所赐之地，你也要使他们承受那地为业。”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두 번째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지 2장 7장 두번째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只要刚强大大壮胆谨守遵行我仆人摩西所吩咐你的一切律法不可偏离左右使你无论往哪里去都可以顺利. 좀 더 강조합니다. 아, 更加 有这样的确定的说话.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告诉你要刚强壮胆，不要惧怕. 세 번째 반적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입니다. 아, 第三次呢是约书亚记的一章九节的话语.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我岂没有吩咐你吗？你当刚强壮胆，不要惧怕，也不要惊慌，因为你无论往哪里去，耶和华你的神必与你同在。 구절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외에 추가적으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这里面呢，又确实的对他说：“你当刚强壮胆，不要惧怕，也不要惊慌。”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为什么圣经当中对他说了三次这样的刚强壮胆的话呢？ 성경에서 어떤 단어 혹은 문단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当中反复出现的话语都是非常重要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들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요한福音 5장 24절当中 예수谈到圣子和审判的时候，那里边也是反复的说：“我实实在在的告诉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所以我实在的告诉你们，那听我话又信差我来者就有永生，不至于定罪，是已经出始入生了。 반복은 중요합니다. 反复非常重要. 마치 엄마가 就像一个母亲 때로 아내가 或者是妻子 같은 말을 동양的话, 매일매일 반복하기도 합니다. 너무 반복하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합니다. 因为总是重复地说,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但是呢,因为它重要,所以它要反复. 성도 여러분, 我们圣徒们以为,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愿我们每一位都能得到神所应许赐给我们的迦南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르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都能够得到神所赐给我们的祝福。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我们为了得到这样的祝福，我们首先要有预备。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愿我们的心里都能要刚强壮胆。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我们刚强壮胆是每一个精兵的这样的姿态。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我们都是神的精兵。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我们每一位 하나님의 군사로서 都是神的精兵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在世上无论有任何的患难 마음을 강하게 하고 我们心里要刚强 담대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愿我们都能够刚强壮胆的去生活 세 번째로 第三 배우게 되는 교훈은 我们所要学习的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입니다 神告诉我们耶和华与我们同在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神对约书亚说你平生的日子必无一人能在你面前站立得住我怎样与摩西同在也必照样与你同在我不撇下你也不丢弃你 하나님께서는 神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神应许约书亚说我要像与摩西同在一样也照样与你同在我不撇下你也不丢弃你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看一章的九节的话语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神说我岂没有吩咐你吗你当刚强壮胆不要惧怕也不要惊慌因为你无论往哪里去耶和华你的神必与你同在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神对约书亚应许说你无论往哪里去我都和你同在 창세기 28장을 보면 我们看创世纪 28章的时候 야곱이 雅各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他在逃避以扫往他的妈妈利百家的兄弟拉班家的时候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那里面神对他说话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创世纪 28章的15节的话语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那里说我也与你同在你无论往哪里去我必保佑你领你归回的地总不撇离弃你直到我成全了向你所应许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神给了我们应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说我们无论走到哪里，他都与我们同在。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他要保护我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而我是耶和华你的神。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我们所亲爱的圣徒们。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혼자 외롭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我们在现实当中会有沮丧和绝望，我们会有孤独和痛苦。 그러나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但是我们需要刚强壮胆，从我们的位置站立起来，走走出去。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愿我们也能够遇到这位曾经亲自找到约书亚的这位神，让他来找到我们。 여러분의 모든 현실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愿我们在任何的环境当中都能够站立起来。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愿我们能够进入到神所应许给我们的迦南之地。 약속은 벌써 성취되었습니다. 这个应许给我们的已经实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通过神的话, 마음을 강하게 하고 让我们的心里刚强,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让我们壮胆起来。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我们生活当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我们与神同在。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祝福我们每一位都能够完全的信赖这位我们的神。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通过今天的话语,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我们学到了神应许了约书亚要与他同在。 여호수아를 보호해 주시고 保护了约书亚。 지켜 주시고 看顾他。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与他同在的这位神也是我们的神。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感谢你与我们同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让我们完全的信赖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핍박으로부터 在这世上为,
虽然有一些患难试探，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일어서겠습니다. 我们也愿意在你的里面刚强壮胆站立起来。 항상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你知道我们所需的一切，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主你丰富的赐给我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我们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아멘.